아, 모드리치의 라스트. 설명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어, 모드리치 무시하나요? 아니요, 무시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아니, 최고의 선수지만. 어? 내년 월드컵에 또 크로아티아가 진출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얼굴이 닮았다는 건 좀. 응? 모드리치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 그래요. 골대녀 때문에 축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별명이 이제 춘드리치. 예. 미드필드에서 워낙 조율도 잘해주고 일단 무엇보다 머리 길이가 모드리치랑 똑같고. 예. 이거 지금 많이 자랐죠 머리가. 극찬이에요. 아, 알죠.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채팅창에 머리, 계신 분이 발롱도르도 받았던 선수입니다. 메날두 시대에.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하니까. 예. 모드리치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름답죠. 피골이 상접해 가잖아요. 네. 팀을 먹여 살리느라고. 항상 모드리치는 이제 경기 뛰고 나면 그 해골이 드러나는 느낌이 있어요. 헬쓱하게 항상. 예. 춘드리치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아나콘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할 겁니다. 혹시 알아요? 골대녀 준우승 할지? 그럼요. 그럼요는 뭐예요? 준우승은 뭐예요? 예? 우승할지도 모르잖아요. 오, 좋습니다. 네. 그런 패기로 가는 거죠? 그럼요. 우승할지도 예. 몰라요. 좋아요. 말이라도 해봐야지. 말이라도 해보고. 네. 그렇죠. 예. 채팅창에 그럴 일은 없다. 허세보소. 예. 모두들 다 저렇게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 저희가 피파를 붙을 때도 배성재를 이길 일이 없다. 윤태진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저에게 자양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응춘수합이라고 하신 분이세요. 예. 부상을 안 당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맞아요. 건. 맞아요. 네, 진짜 예. 안 다치려고 하고. 아나콘다가 어쨌든 최대 출력으로 상대 팀에게 붙으려면 적절하게 이제 체력 배분 그리고 적당한 포지션에 있어야지. 이제 포지션 파괴가 되면 그건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골키퍼를 보면은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네, 저는. 예. 그럼 뭐 똑같이 송소희 만세. 황소인 만세! 이거. 다시는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선영 만세!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렇죠. 네, 네. 본인은 어디 포지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그 공격수? 아,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골키퍼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골키퍼 제외 나는 뭐든지. 그럼요, 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감독님이 정해주신 포지션은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근데 골키퍼는 감독님이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연습할 때 이제 서력을 하게 해달라. 네. 내가 6대 0을 헌납을 했으니 내가 이제 다 6골 맞겠다. 넌 능력이 없더라고라고 이렇게 골키퍼도 이렇게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현영민 감독. 네. 그래서 뭐. 예. 아 그렇군요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주시은 씨랑 호흡은 잘 맞죠? 네. 주춘 콤비. 베튼이 낳은 유사 걸그룹. 아, 예. 네. 주춘이 뭔가 골을 나중에 하나, 뭐, 모드리춘 어시스트에 주바페 마무리. 이러면 저희도, 샤우팅 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일이 있을까요? 예. 아, 저희 무시하는 건가요? 아나콘다 네? 팀을? 저희 모릅니다. 네. 깜짝 놀래킬 수도 있는 셀레브레이션은 준비해 놓으세요. 주춘 셀레브레이션 그죠? 아, 뭐 일단 하나 합을 맞춰 놓고. 저희 진짜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네, 저희 진짜 그냥 저희끼리 한 얘기는 있어요. 골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최초로 울면서 뛰는 팀이 나올 것 같다. 오열하면서 뛰는 거 아니냐고 막. 네. 그렇군요. 골 맛이라는 것도 한번 보고 나면. 네, 네. 저희. 모릅니다. 모르니까. 저도 중계하고 싶습니다. 그 장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625님. 윤태진 씨 골대녀에서 등번호가 25번이던데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 그냥 제 생일이기도 하고 제가 방송 데뷔한 나이가 25살이었더라고요. 그리워서? 하고, 네, 뭔가 데뷔하고 시작하는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거 좀 네. 25세가 그리워서는 좀 슬프네요, 그죠? 네, 그리워서라기보다는 그냥 시작의 의미라서. 시작의 의미다. 네. 10년 차가 됐네요. 그니까요. 네. 윤태진 씨 10년 차예요? 한번 좀 네. 이렇게 상기해보고자. 25실점 예고 아니냐고. 잠깐만. 에이, 아닙니다. 뭐야? 뭘 계산했어, 지금? 지금까지 실점 혹시 카운트 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지금 그, 이제, 저희 할 경기들에서 나올 수 있는, 혹시나, 생각했는데. 아, 있어봐. 경기를 이제 앞으로 여러 개 할 건데, 만 에이! 갑자기 또 넘어갈 뻔 했네.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닙니다. 저도 지금 떠오르는 게 좀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예,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예.
아, 스포당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인데. 아니에요. 네. 예. 앞으로 잘하면 되죠. 김태경님, 태진님 골대녀 하면서 새롭게 친해진 연예인 있으신가요? 저희 팀. 팀원들. 네, 팀원들. 그리고 아나운서들. 정말 그 주춘주춘이 시은 아나운서랑 정말 더 친해졌어요. 정말 이제 세포 공유하고 있다고 우리끼리.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행동 이렇게 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전쟁의 포화를 같이 겪으면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예, 여기저기서 화마가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끈끈해지나 봐요. 전후에도 생기고. 예. 아나콘다 피난민 때문에. 마음. 네. 이런 걸로 사는 겁니다. 영혼의 단짝. 더 이상 피난민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저희도 공격을 하겠습니다. 박은영 아나운서는 학교, 과도 선배 아니에요? 네, 네. 고등학교, 대학교 그냥 직속 선배님이시죠. 직속. 몇 살 차이죠? 언니랑 다섯 살입니다. 다섯 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한국 무용? 네네네. 완전히 직속 선배네요? 완전, 네. 국고 2대 이렇게 더 완전 직속. 그렇군요. 아, 다섯 살 차이. 다섯 살 차이. 네. 예, 직속인데 나이를 잘 모르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썼나 보네요. 이제는 뭐 다 친해져서요. 네. 예. 언니입니다. 채팅창에 오, 빠 딴 안 맞았겠네라고 했는데. 졸업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군요. 옥상 따라간 적 있나요? 아예 없습니다. 없고. 예.